이게 등 운동이고 이게 어깨 운동이라는 말이 어깨 후면 운동이란 말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해주면 아무 말도 못해요. 이제 어깨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어깨는 후면이 진짜 중요해요. 운동은 양선수의 온라인 PT. 여기 원래 이제 가슴 운동하는 기구인데 뒤로 하면 어깨 후면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먼저 잡아줄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여기만 보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 운동이에요? 이거 등 운동이죠? 근데 이거를 자꾸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디 운동이에요? 상완이 똑같이 움직이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등 운동이고 이거는 자꾸 어깨 운동이라고 우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등 운동이고 등 운동을 잘못했을 경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깨 운동이지. 자, 등 운동, 어깨 운동, 이게 어깨 운동이지. 그렇죠? 이게 등 운동이고 이게 어깨 운동이라는 말이 어깨 후면 운동이란 말이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내가 얘기를 해주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의 경계가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아무튼 가슴 안 벌리고 어깨만 쓰면 어깨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어깨를 제낄 때는 머릿속에 이게 생각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크거든요. 이 손을 잡고 있는 데를 자꾸 제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상완 이거는 밑에 그냥 고정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힘들더라도 버릇을 들여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깨를 뽑아놓고 어깨로만 제끼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사람들이 어깨 운동을 할 때 숄더 프레스처럼 이렇게 전면이나 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제 어깨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어깨는 후면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물론 앞에서 프레임이 넓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어깨의 모양을 완성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후면이거든요. 여기가 좀 뒤에가 있어야 아까 측면에서 봤을 때나 옆에서 봤을 때 입체적인 어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후면을 잘 못하거나 오히려 딴 데다가 집중을 더 많이 해버리면 쌀 어깨라 그러죠? 쌀 모양 어깨. 요게 뒤에가 이렇게 푹 꺼져서 모양이 되게 안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후면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세트만 더 하고 어깨 후면이 이제 어깨 중에 느낌 잡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자세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등이 잘못하면 많이 쓰이고 승모근이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저는 어깨 전면이나 측면은 진짜로 예전에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후면을 조금 집중해서 많이 해주니까 어깨 모양이 훨씬 좀 좋아지는데 물론 뭐 지금 이제 예전보다 어깨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레슨료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